자, 그 굿바이 전 씨의 얘긴데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원래는 굿바이 전씨 취지 성격 공동주관하신 거죠? 의원님하고 한 10분 정도 같이 12명 국회의원분들이 민회청하고 공동주관했어요. 말이죠, 그죠? 예. 이거 왜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부터 설명 좀 하시죠. 예. 이거 꽤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원래 지난해 7월에 네. 풍자냐 증오냐 불신시대 저널리즘의 신뢰회복 방안 이런 네.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그 논란이 됐었던 박찬호 작가의 기자 캐리커처 작품 있잖아요. 네네네네네네. 요거 가지고 이제 미술계하고 뭐 기자협회 같은 언론계하고 갈등이 불거졌었는데 그때도 주제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한가? 를 놓고 이제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 후에 이제 7월 말에 저희들이 그 전시 작가들하고 간담회를 할 기회가 있었고, 네. 작가들이 국회에서 전시를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 할 거냐 네. 해서 기획안을 주시라 한 다음에, 예, 11월 말까지 이제 12분이 하겠다고 해서, 예. 원래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개최를 하려고 했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연기한 겁니다, 사실. 그때도 국회 쪽에서 정치 상황을 이유로 좀 연기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한번 연기한 건데요. 자, 대사무처가요? 근데 왜 이걸 하게 됐냐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분노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작품에 담아서 그걸 좀 전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그때 그럼 어떤 내용인데 저희들한테 기획안에 목적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시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려는 정치 권력,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무력한 언론 권력, 권력의 신뢰를 자처하는 사법 권력을 향해 신나고 신랄하고 신명나게 풍자하는 시각예술 한마당을 개최하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질이네요. 좋다 하고 본질이야. 저희들이 이제 예. 공동 주관을 하고 서울민회총이 이 주최하고 이걸 실무를 이제 굿바이존 조직위원회 그 상명대 고경일 교수라는 분이 이제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전개가 된 거죠. 예. 네. 근데 그래서 언제가 8일인가요? 9일날 다그 의원회관 거기다 다그 작품들을 다 걸어놨었죠 이미. 다음 날 오픈하니까. 저녁에 예, 다 걸었죠. 근데 갑자기 왜그 오후 한 7시, 8시까지 다 걸었어요. 예. 근데 왜 갑자기 사무처에서 새벽에 그걸 철거해 가버렸어요? 왜? 저도 그건 모르겠는데요. 참.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예. 집회 때 경찰들이 보통 해산 종용 방송을 하잖아요. 예. 하지만 저 해산하지 않으면 뭐 강제로 해산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해산 방송을 몇 차례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거여서 사실은 이제 그 전날 국회 사무처에서 네. 갑자기 오후 한 6시쯤 됐을까요? 그때 공문이 하나 왔어요. 운임실로. 그 예. 예. 그 저희가 개최했던 공간이 의원회관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라는 곳이거든요. 네. 제2로비라는 곳인데 통으로 가는 건 거기에 어떻게 저기다 띄우려고 오셨어요? 좀뭐 일종의 시정 요구 같은 그런 공문이 왔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뭐 저희는 왜 그럴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되고 6조 5호를 위반할 수 있으니까 좀 이걸 좀 다시 검토를 좀 해달라. 아니, 그 그림 다 그래서 걸어놓고 이미 그 전시가 다 디스플레이가 다된 상태죠. 허가해놓은 거 아니야, 그거는. 예. 갑자기. 그런데 그렇죠, 갑자기죠. 그럼 내기도 검토 안 하고 국회 사무처는 그걸 걸어놓은 거야, 다? 하여튼간에. 아니죠. 그 전주 저희가 월요일부터 했으니까 일요일 오후에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전시 작업을. 그 전주 금요일에 예. 사용 허가 공문이 왔지요. 희한한 사람들이네. 일요일에. 그래서 이제 그걸 왜 그렇나 하고 이제 살펴보니까 하여튼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는데 네. 지금 정치 상황,
특히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또 무슨 현안 질의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저런 국정 그, 이 상황을 고려할 때, 네. 이 전시회가 혹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정확하게는 저희들한테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주진 않아서. 뭐 또 그래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뭐 손쓸 방법이 없었죠. 아니 참 의원님 참 새벽 2시에 했다니까요? 아니 이해가 안 가네. 그럼 국회 사무처가 내규도 물론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를 말씀하셨는데 내규도 검토 안 하고 그럼 오케이 해준 거예요? 허가해주고 전시해 준 거예요? 나중에 내규 검토해보니까 이런 국회 사무처 사람들 그 징계 달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아니 이거는 이제 내규를 적용했고요. 그렇죠. 내규를 예. 적용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내규에 해당되는 게 있느냐 네. 하는 문제거든요. 예. 뭐 그 내규를 제가 좀 말씀을 좀 해드릴까요? 네네네. 그 내규라고 하는 게 이제 국회 시설 예. 특히 이걸 이용을 하려면 그 운영하는 규정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국회 의원회관 네. 회의실 및 로비 사용 내규라고 하는 게 네. 여기에 6조 5호, 6조가 있습니다. 6조. 6조 네. 5호가 쪽에 있는데 이 6조 5호를 위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구체적인 이유였어요. 근데 그럼 그 6조 5호는 뭐냐? 네. 그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등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로 판단될 때예요. 네. 그러니까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타인의 권리를, 공중도덕을,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회의 또는 행사. 예. 이거를 근거로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작품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이... 국회가 혹은 예. 정치가 예. 예술 문맹 아니냐. 예술에 대한 이해가 1도 안 돼 있는 네. 그리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헌법에 담긴 기본권인데 네. 이것에 대한 그 감수성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는 네. 제로인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죠. 이게. 아니 그렇다면 그 서울민의총이라든가 거의 작품을 그 지금 뭐야 제출한 작가들하고 상의도 없었고 공동 주관하고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거죠. 아니 그 작가들 반발이 대단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발이 대단하기만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총장 방에 가서 농성을 했죠. 아 그래요? 이광재 사무총장. 예. 예.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뭐 들은 건 아니지만. 예. 그 표현의 자유는 존중해야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불필요한 이런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다면 참 이해, 지금 프로세스도 이해가 안 가고 국회 사무처에서 오케이 해서 다 전시까지 디스플레이까지 해놓고 근데 갑자기 그렇죠. 저녁에 의원님한테 뭐 공문을 보내서 어쩌고 저쩌고 공문을 여러 번 보냈어요. 계속해서 오후 한 7시 그다음에 새벽에 철거해 버리고 작가하고 그렇죠. 전혀 얘기도 하지 않고 국회에서 그렇죠. 말이죠. 그것도 국회에서 네. 어? 아니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진표 의장이 이거 지시 내리지 않으면 못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감히? 예?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김진표 의장은 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아직 말씀도 없으셨고 네. 뭐 뵙지 못해서 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광재 사무총장이 혼자서 이런 일을 했을까? 아, 못하지.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국회가 지금까지 예. 의원들이 개최한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았다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의원들이 12명 했는데. 전시작품 12명 했는데. 저도구나 이게 저야 뭐 무소속이니까 좀 만만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원내 압도적인 과반 네. 참여하고 있는 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10명이나 공동 조언했고 그 중에는 최고위원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 아 장경태 의원이 있었죠. 예, 최고위원이 있었죠. 그런데 이걸 국회가 그렇게 함부로 처리했다는 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거죠. 그리고 국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자기부정 같은 거 아닐까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김진표 의장이 어떻게 하셨는지 사무총장이 단독을 했는지 직원들이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정치권에 누구로부터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네. 혹은 뭐 당, 뭐 민주당이나 국힘의당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여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 디스플레이 보고 누가 저 국힘 의원이 누가 대통령실에 전화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대통령실에서 글쎄요. 그 시간에 누가 뭐 봤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뭐 그쪽에서 만약 이걸 문제 삼으려고 했다면은 전 씨가 되는 걸 놔뒀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 삼겠죠. 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이거는 진짜 아마 좀... 그쪽에서 그러니까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네. 항의가 와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냥 느낌으로는. 아. 아니,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돼? 제가 봤을 때도 국회 구조라든가 그런 것에서 김진표 의장 이거 굉장히 반항, 저항을 볼 수 있는 일인데. 김진표 의장이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판을 키운 거죠. 그렇지. 오히려 그냥 전시하고 아무도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전시회인데 네. 물론 이제 그게 하고 나면 국회가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가들이 어제 작품을 다 올려받아서 네. 가지고 가서 지금 저쪽 그 벙커원이라고 네. 김어준 그 방송인 김어준 씨가 그 작업하는 방송하는 그 공간에 아마 그런 전시할 만한 공간이 있나 봐요. 그 예. 벙커에 그쪽에서 지금 전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갔습니다. 예. 아이고, 나갔습니다. 참 나원. 아니 윤석열 차 그 고등학생이 그린 그 만화 있잖아요. 풍자 만화. 그거를 예. 그렇게 윤석열 정권에서 문체부 시켜갖고 못하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국회에서 이걸 따지고 말이죠. 해야 될 국회가 오히려 이러한 그 풍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그 풍자 작품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작품에요? 네. 참, 그 권력자가, 최고 권력자가 네. 이런 풍자 예술에 네.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니 코미디가 됐던 이런 그렇죠. 미술 작품이 됐던 풍자 예술의 가장 중요한 좋은 소재가 최고 권력자 아닌가요? 예. 이것은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저버린 처사가 일뿐만 아니라 정치가 네.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보수 언론하고 국힘하고는 공격을 합니다. 아, 예. 심지어는 무슨 있지도 않은 누드니 나체 그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회는 그 중간에 서 있는 것 같고 네. 야당 쪽에서는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세 갈래 흐름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있는 국회가 지금 네. 이 예술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국회가 소란스러워질 것 같다고 하는 가치, 그래서 좀 차분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혹은 그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치하고, 표현의 자유나 예술,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하고 사이의 충돌 중에, 그 표현의 자유나 예술에 대한 그런 이해, 포용력을 보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회가 좀 시끄러울지 모른다고 하는 매우 정치적인, 매우 정무적인 그런 판단을 한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면요, 이건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제 표현을 하자면 오독하고 무지한 결과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드니 나체니 그런 공격을 받고 있는 이구영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네네. 민주주의를 배회하는 지나치게 크고 불쾌한 거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아, 작품이에요. 예. 근데요, 세계적으로요, 이 거인을 보통 사람들과 다른 거인을 그릴 때,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네. 일본에서도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옷 입혀갖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저는 누드화라고 나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건 문화예술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무지 그 자체예요. 네, 정말 천박해요. 그게 네, 왜 그게 나체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상체만 네, 큰 거인이 도시 위에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있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진을 거인을 그려놓은 이 사진을 무슨 누드니 나체니 이런 네, 공격을 하는 이게 네, 아, 정말. 그리고 그 작품은요, 사실은 5분의 3 정도는 도시 풍경을 그렸어요. 그 도시에는 노란 그래요? 꽃들이 피어있는데 이 작가 말을 빌리자면 네, 민주주의, 희망, 평화, 국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다. 네, 그런데 네, 이 네, 거인이 나타나서 이런 우리의 도시의 일상을 침탈하는 현재 네, 상황에서 침묵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을 담은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예, 뭐 들으셨겠지만 문화일보가 어제 사설까지 동원해서 정말요? 윤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내걸었다, 철거당했다, 그래서 저질이다 이렇게 쌤 난리가 났구만 아주 그냥. 아휴. 김기현 의원도 예, 이 전시 작품을 저작거리서도 않는 저질 표현물,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저질 언론, 저질 정치인이에요. 그 국힘의 수석 대변인마저도 저질 전시회라고 했던데 네, 아니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질 정치 포스터, 인격 모독과 비방으로 가득 찬 이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작품이 그러냐 그러니까 작품 전체를 보지 못했대요. 아니 작품도 보지 않고, 보지 않고 저질이라고 공격을 해요. 이거는 네, 우리 저 이 예술가들이 정쟁화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공격할 만한 소재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순간 앞뒤 없이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런 용어를 동원해서 네, 사실과 전혀 다른 엉뚱한 왜곡을 하는 거죠. 저는 네, 이런 정치가 정말 저질 정치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작품이, 예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오직 어? 도구와 소재로만 되는 거지. 이걸 갖고서 야당을 공격하고 말이지.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민정배 의원님 뭐 보기 싫은데 잘 됐다 그래갖고 말이지. 어? 아니 뭐 저를 특별히 공격하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아, 예. 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의원님? 우선요, 이거는 되게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정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침해당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이 그대로 보여준 거여서 침해당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여의도 정치의 예술 문맹, 보수 언론의 예술 문맹과 이 문맹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네, 싸움이 일단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사무처에서 가져갔던 작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의 네, 장소를 옮기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6조 2항 그 박재동 화백 같은 분들은 그런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6조 2항에 특정 개인이나 단체라고 했는데 세상에 대통령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냐. 그러니까 정말 어이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술작품을 보는 국회에서 더 이상 네, 전시하지 않겠다 라고 나가신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전제 주관자로서 참 면목이 없는데 네, 그렇지만 이 전시회가 제대로 돼서 네, 이 작품들이 예, 널리 이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네, 알려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저희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것 같고요. 네. 어제 이 굿바이 전 조직위원회 소속 작가들이 네, 그 국회 사무총장하고 그 사무총장의, 그러니까 작품을 이렇게 침탈한 것에 대해서, 강제 철거한 것에 대해서 예, 예, 요구사항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요구사항을 그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네, 저희들도 같이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사항 네 가지가 이런 거거든요. 첫째는 네,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라. 김진표 의장이.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작품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동의 없이 철거하면 절도거든요. 아, 절도네, 정말. 작품 철거에 대한 민회 행사장 책임을 져라.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다 대고는 작가들 작품도 제대로 보지 않고 마음대로 재단하고 비방하고 모욕한 행위, 이걸 중지해라. 그 다음에 왜곡과 편파 방송 기사 난발하는 조중동 사이비 언론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파성에 따라 작품의 의도를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 요구를 내세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은 뒷받침해야겠다 싶고, 마지막으로는 국회에 그런 엉뚱한 내규 같은 게 있는지 살펴서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국회가, 세상에 국회에서 이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은 정말 야만스러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런 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생하십니다. 그럼 서울에 올라오시면 저희 스튜디오에 지난번처럼 좀 모셔서 여러 가지 정치관 할 말이니까 교육 문제라든가 이런 분들 의원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광주에서 전화 연결해서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그래요.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짜 정말 촉구를 합니다. 이건 정말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네네.역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 검찰, 비선 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권력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